들어서 네. 사는 개들도 있고 사람들 중에서도 그 밖에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뭐. 그 사람들은 또 그게 편하니까 예, 예. 그게 저 집순이구나. 저 완전 집순이라니. 개들한테도 그런 게 있네. 네, 물진 않는데 약간 좀 천천히 들어와 주시는 그래. 것 같아요. 우리 아롱이 5살? 6살 정도 추정하고 있어요. 아, 아롱이. 좋아하는데요? 오, 아롱이 아주 사이순 좋네. 낯선 사람 보고도 괜찮아하네요. 약간 훈련사님이라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훈련사님이라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원하는 대답을 해주셨네요. 이런 대우를 해주시고. 아롱아, 겁먹지 마. 아이고, 아롱이가 이 도시 생활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아, 맞아요. 어, 아롱아, 냄새 맡아봐. 엄청 아저씨, 좋아하는데. 아저씨 몸에서 강아지 냄새 나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요. 들어가 되죠, 뭐. 네, 네, 편하게 들어가. 들어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롱아. 엄청 좋아하네. 들어와. 그래. 아, 우리 얘기를 조금 나눠봐야 되니까. 네. 아이고, 아롱아. 사람이 여기, 저, 그 택배 아저씨 말고는, 저, 그 택배 아저씨 말고는, 여기 찾아온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이제 본 것 같아. 아롱이가. 시골, 저, 어디서 살다고 하셨다고 했죠? 우리 아롱이가. 이제 강원도 홍천구? 홍천. 아, 강원도 홍천에 있을 때는, 아롱이가 묵혀 살았죠? 네, 맞아요. 묵혀 살았는데 여기서 이제 풀어주니까 이제. 네, 막 처음으로 이제 자유롭게 집안에 돌아가는 거죠. 아니, 저 바깥에 테라스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쵸. 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건너에 한강 뷰. 너무 좋은데 그 밖을 못 나가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순하네. 하고. 세상에. 아니, 걔가 이쁘네. 너무 귀엽죠. 화면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도 걔가 이게 저 견종이 이리저리 시골로 시골을 잡으죠. 시골로 잡으죠. 너무 이름이 고급스러워가지고 시골로 잡으죠. 시골로 잡으죠.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엘리베이터를 잘 안 타는 거. 네. 도시를 못 돌아다니는 거. 네, 그쵸? 맞아요, 맞아요. 아, 그거 딱 문제네. 아니 그때 그 쓰레기 봉투가 터진? 네네. 그 일 전에는 괜찮았어요? 네, 그때는 진짜 너무 흥분이 심해서 교육을 받을 정도로 밖에 나가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손 주는 걸 되게 좋아. 그러니까. 네, 맞아요. 만져달라고. 간식도 있는데 이거. 네네. 주셔도 돼요. 네네. 이거 줄까? 엄청 좋아한다. 이거 줄까요? 네! 강아지랑 하루에 있는 시간 몇 시간 정도 있어요? 저는 지금 재택근무 중이라서 출근 안 할 때는 정말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이제 어제는 출근했는데 12시간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12시간 동안? 배변도 네, 참고. 참고 있는 거예요? 네. 12시간 동안? 참아요? 네. 야, 주인 올 때까지? 네, 그 너무 걱정이 되고 실내 배변 도전한 적 있었는데도 한 2주 넘도록 30시간마다 싸서 포기했거든요. 그럼 방광도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네, 지금 방광염 약도 먹고 있어요. 밖에 나가시면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네, 너무 안쓰러워요. 손 줄 거야? 손 줄 거야? 손? 이 봉투를 해가지고